어떻게 피자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? 남은 것까지 다 가져왔어요 저기 언니들이. 미스 리 언니가 보내주셨어. 집에 가서 남은 것까지 다 먹는다고 갖고 왔어. 근데 언니 저 오늘 출근할 때 이 옷 입고 나오시길 좀 놀랬어요. 왜? 그날의 옷이잖아요 이거. 이거 화내는 날의 옷이에요? 이 색깔도 바뀌던데 언니? 이거 마지막 아픈 거 알죠 언니? 저 조심해주세요.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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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
어쩌고 잘 때려버리겠어. 아... 저는 여기 비비 1년 있던 게 있었죠. 어디 술 먹는 거 봤어요? 술 취한 거? 못 봤죠. 저는 술을 아예 안 먹어요.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마감까지 딱 내가 이렇게 딱 쳐야지 좀 안심이 약간 된다고 해야 되나? 어, 그래서 어 멋있어. 어 뭐야. 이게 이렇게 아픈 영역인지 모르고 시켰네요. 끊기면 안 돼. 이 시간에 대화를 안 까먹었어. 그래. 대화를 딱 끊고 이렇게 돼야 돼. 오, 궁금하다. 이렇게 돼야 되거든 원래. 그 색깔도 당면 같고 이렇게 바뀌어요. 글쎄 빨갛게. 근데 채찍은 왜 이렇게 이거 채찍이 아니라 저희 공연 용도로 쓰려고 내가 너무 이뻐서 시켰는데 실제랑 시발이 너무 틀려요. 진짜. 아니 인터넷이 실제라 너무 틀려. 이게 뭐 개씹이야. 그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 이마에 풍성해갖고 막 돌리길래 야 대박이네. 내가 봤을 때 시켜라 이랬는데 언니 왔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 알아? 당면이 왔어요 지금. 언니 너무 우울해요. 왜요? 요즘에 우울하실만 해요 지금. 뭐만 하면 하루가 다르게 막 저기 박살나고 있는데 하나씩 지쳐서 그런 걸래요. 날 지치게 만들어요 아가씨들이. 술 먹고 조절이 안 되면 안 먹어야 돼요. 이제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위에서 모으고야 돼요. 그래야 따라가지. 어, 선생님 또 술 먹었네. 그래 버리면 이건 내가 봤을 땐 아닌 거예요. 또 타입을 봐야 되나 아니면은 뿌리를 뽑아야 되나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. 배고파. 배고파. 나 진짜 맛있는 식당 알아낸 거 알죠? 어디요? 김치 삼겹. 쪽갈비를 주문했다는데. 어 그래요. 쪽갈비 먹죠 뭐. 파르씨, 파르씨가 주문하신 쪽갈비 먹어야죠. 사실 쪽갈비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. 11시죠? 11시 폭탄 그거 하러 가야 돼요. 뭘요? 폭탄을 뭐 한다고? 터뜨려. 왜? 이거 진짜 민폐예요. 이렇게 민폐를 즐기면 가게에도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너네한테도 불이익이에요. 왜냐면 못 쉬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너네. 아예 3일씩 못 쉬어요 이제.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겠어요. 어, 예, 다음 주부터 너네 그렇게 못 쉬니까 알고 있어라. 누구 때문이다? 이렇게 얘기해줄 거예요. 다시 방석을 만들어줄게. 마, 사람이 많으니까 바람 딸 일이 없죠. 비비는 그래도 언니를 속을 안 썩이니까, 언니가 정말. 썩인 적이 없나요, 제가? 저 속 썩일래요, 그럼. 언니 한번 봐줘요. 잠시만요. 여러분, 됐습니다. 저 옷을 입고 오시는 날은 화를 내는 날이 맞는 것 같습니다. 발렌시아가 와이드 저지 입고 오신 날을 조심하세요. 저도 조심해야겠습니다.